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. 집 방구석이 아니고요. 출장을 나와 있어서 여기 비즈니스 호텔에 와 있는데요. 빨리 이거 찍어야 이 팩도 할 수가 있어요. 요 외딴 방구석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, 바로 요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. 플스의 듀얼쇼크 4 그리고 엑스박스 1 S 패드입니다.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, 이거는 이제 iOS, iPadOS 그리고 새로운 tvOS에서 지원하는 거 제가 소식 알려드렸었죠. 기기와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. 저도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, 아이패드 미니 모두 다 들고 왔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물론 이 내용은 아직 베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 방식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두시고요. 오픈 베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정식이 나올 때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요 미니에는 듀얼쇼크 4를 연결해보고 요 패드 프로 3에는 엑스박스 1 S를 연결해볼게요. 요 듀얼쇼크 4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 쉐어 버튼이라는 게 있고 여기 PS 버튼이 있어요.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가 막 반짝반짝 빛나요. 동시에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요렇게 앞에 레이저를 쏘듯이 막 이렇게 반짝거립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가지시면요,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. 자,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주면요, 페어링이 됐습니다. 연결됨 나왔죠. 그러면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요. 되게 재밌는 건요, 이렇게 이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듀얼쇼크 이름도 잘 나오고요, 잔량까지도 이렇게 표시해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에도 이 엑스박스 1S 연결해볼게요. 이거는요 간단합니다. 이 가운데에 있는 X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든요. 이렇게 켜지면요, 이 위에 있는 이 페어링 버튼 이거를 3초 동안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 한 다음에 떼세요. 그러면요 이제 설정에서 잡힐 겁니다. 똑같이 설정에서 블루투스 가면 이렇게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라고 나옵니다. 눌러주면요, 짜잔, 오, 페어링이 됐습니다. 각각의 방식이 다르긴 한데 한 번만 알아주시면 앞으로 편하게 쓸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패드를 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기존에 MFI라고 이런 iOS, 아이패드용, 아이폰용 전용 패드를 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문 콘솔용 게임 패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 게 이 플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패드고 누르는 버튼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동작을 안 합니다. 그래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고 또 아직은 이게 또 진동은 안 되더라고요. 요 똑딱거리는 L3, R3 규격이 전엔 없었는데 이게 추가된 걸 보면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어쨌거나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포털라이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켜봤습니다. 방향키 이렇게 먹고요, 이렇게 설정 A로 잘 들어가집니다. 여기 게임패드 도표 보기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이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식 잘 모르셨던 분들은 확인하고 게임패드로 즐기면 됩니다. 네, 나타났습니다. 이제 캐릭터가요, 요 아날로그 스틱으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. 자, 요렇게 캐릭터의 칼로 칼 바꿀 수도 있고 위에 상자를 바꿀 수도 있고 제 십자키 같은 거, 오,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. 자, 점프 점프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. 스타트 먹습니다. 다만 세가틴 여기서는 뭐 없고요. 요 X키도 활용이 안 된다는 거, 요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요 액박패드의 조작감을 이용해서 게임 할 수 있다는 거, 요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. 자, 미니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, 인기 많은 게임이죠, 스타듀밸리. 요거 틀어봤는데요, 요것도 물론 인식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버튼 누르니까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. 역시 이 손맛은 패드로 하는 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패드 하나만 챙기셔갖고 짬이 날 때 재밌게 게임을 앞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올해 공개될 예정인 애플 아케이드, 그거 분명히 노리고 이게 나온 거겠죠. 그것도 같이 기대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